가장 보편적으로 내림끝이라는 거, 내림끝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끝이 부족해서 잘못돼서 중간에 본인이 좀 더 정확하게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 싶어서 이 조상가리꽃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상가리꽃. 가리꽃이라고 할 때는 이제 신가리꽃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신가리꽃, 조상가리꽃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신을 가리한다, 신을 가리한다.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리꽃은 무조건 조상가리꽃이 돼야 된다. 가리꽃 할 때 분명히 신내림꽃이라 해요. 신내림꽃. 조상내림꽃이라고는 안 해요. 이 조상이냐 신이냐를 놓고 봤을 때 조상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조상님의 신. 조상님의 신이지 조상님 이외에 저 하늘의 옥황상제가 나한테 느낌을 주지 않더라. 전국 팔도에 있는 산신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지 않더라. 용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느낌을 주지 않더라. 그렇다면은 결국은 내림굿에서 우리가 조상을 합의받는 건데, 그렇다면 이 조상님이 결국은 신하고 같은 느낌이다. 저는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 신이라는 존재를 제 몸으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신을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느끼는 경우에는 무당은 그래도 조상님의 신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내림굿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삼산돌기 하기 전에 조상굿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삼산돌기 하기 전에 허퉁굿을 먼저 하는 선생도 있어요. 허퉁굿. 뭐 허죽굿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상굿을 천도제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절자를 먼저 하시는 분이 있고 나중에 하시는 분이 있어도 이 절자는 이거는 결국은 이 비용에 추가만 되는 건 비용에 추가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직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삼산돌기라는 걸 해요. 삼산돌기. 이 삼산돌기 의미나 이거를 어떻게 해서 왜 시작됐는지는 요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요. 이 삼산돌기를 할 때 보편적으로 삼산돌기를 할 때 이거 신에게 고하러 간다래. 고하는 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한다는 얘기인데 보고한다는 얘기인데 신에게 뭘 보고할까? 누구에게 무슨 보고를 할까요? 그리고 보고를 하면은 그냥 신당에서 보고해도 되잖아. 이 내리꽃하는 당일날 보고해도 되잖아요. 첫째로 모든 내리꽃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한테 신이 다 와 있고 너한테 꽉 차게 와 있다. 신이 다 와 있고 꽉 차게 와 있는데 이미 내 몸에 와 있는데 못 놈의 보고를 어떤 신한테 또 해. 이 보고받는 신이 따로 있고 무당한테 오는 신이 따로 있나? 아니 분명히 내리꽃 따른 날 신이 다 와 있다잖아. 다 와 있는데 못 놈의 보고를 또 해가서 이 그리고 내리꽃 과정과 삼산돌기 과정의 차이점을 보면은 내리꽃 하는 날은 부정을 푼다 그래. 부정을 푼다고 하고 이 부정풀이까지만 해도 좋은데 신을 청배한다 그래. 청배. 이게 전체가 다 모순이 아니 신이 와 있는데 이 무당이 되는 사람 내리꽃을 받은 이 당사자한테 몸에 신이 다 와 있다죠. 몸에 신이 다 와 있는데 아니 뭔 부정을 끼게 만드냐고. 신이 다 와 있다며. 그럼 이 신들은 뭐하냐고. 이 신들은 다 와있고 꽉 차게 와있는 이 신은 뭐하고 이 애동제자 되는 새로 내리꽃 받으시는 분에게 부정이 끼게 만드냐고. 그래 부정풀이 한다고 쳐. 부정풀이 한 15분에서 30분 한다고 쳐요. 그럼 이 삼산돌기 할 때는 보고하러 가잖아. 보고하러 갈 때는 부정 안 풀어. 이때는 뭐 한 1초 10초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 삼산돌기 할 때도 보고한다고 해놓고
보고한다 그러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벌써 이분이 움직이는 걸 느껴요. 움직이는 거. 차 안에서부터 느껴. 차 안에서 차 타고 가면서. 그 다음에 도착해도 도착 바로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내신이 음진을 느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울빛을 집어주고 방울빛을 집어주고 보고하러 간다 했잖아. 보고. 보고한다 그랬으면 보고만 하고 끝나면 되지. 이 양반들 보고 여기서도 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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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 오셨냐 누가 오셨냐. 그럼 90%는 이때 눈물을 나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화경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뛰기도 하고 여기서 뛰기도 하고 화경도 보고 눈물도 나는데 이때 여기서 누구냐라고 그래. 누구냐라고 한다는 것은 이 보고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신을 받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고하러 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신을 받는 거잖아. 여기서 1차적으로 신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도 부정풀이하고 신령님 청배하고 조상경하고 다 해야지. 근데 내륙구타는 날 90%가 이 법사님들 데려다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부정풀이도 하고 신령님 청배도 하고 조상경도 하고 그러면은 이 조상경을 여기서 왜 할까요? 왜 할까? 분명히 조상경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조상경에는 전부 다 뭐가 붙었냐면 조상해원경이라고 붙었어. 해원경. 조상해원경이라고 붙어. 여기서부터 법사님이 조상해원경을 읽으면서 전부 다 극락세계 왕생극락하라고 읽어대. 그럼 여기서 내리꽃 타는데 신을 받자고 하는 거지만 대부분 90%는 다 이 조상님이 와서 움직여요. 특히 삼산돌기 할 때 차 안에서부터 도착해서 방울채 들고 흔들다 보면은 조상님이 와서 움직여. 근데 조상을 해원하고 아니 신령님 청배하면은 이신만 받고 조상은 해원해서 보내. 그런데 내리꽃하는 당사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앉아있으려면 울어. 울고 있는데 그때 또 뛰래. 뛰자고 하면 뛰면서 누구냐. 그러면서 또 조상은 아까 다 보냈는데 신이 안 오고 왜 조상이 왔냐. 미치는 거 아니에요. 미치는 거. 진짜로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내리꽃 탄다고 부정 청배하고 신령님 청배하고 조상 청배하는데 이거 짧게 하는 신분은 1시간, 길게 하시는 분은 3시간, 덜게 길면 5시간까지 해요. 이 법사라는 양반들이 앉아서 정말로 깨구리 짓듯 깨구리는 봄에 나오든지 가을에 나오든지 지금 들판에 가봐요. 깨구리랑 맹꽁이가 하 울어대. 그래서 지금 깨구리들이 짝짓기를 해야지 봄에 알을 낳는 거야. 깨굴 1시간, 3시간 오면 향 읽어대. 그러면은 내림굿을 입 당사자들은 이미 다 와 있고 몸에 꽉 차게 와 있는 이분들이 요 1시간, 3시간, 5시간 동안에 저쪽에서 아이고 근데 지금 부정치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눈치 보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어제 저녁부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이 1시간, 3시간 진을 빼고 이거 할머니 같은데 할아버지 같은데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이러다가 이제 진짜로 시작해서 울고 있으면은 뛰래. 아니 왜 뛰어도 대체 올림픽 대회 나가? 뛰래. 뛰려다 보면 또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면은 아니 누군지 알면 내가 내리꽃을 왜 받아? 내가 집에 앉아서 벌써 전 보고 있지. 아니 누구냐 아니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얀 옷 입고 왔는데요 빨간 옷 입고 오셨는데요 아 그냥 슬픈데 할머니 같은데요
할아버지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군지를. 이 누군지를,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게, 알게 해주는 게. 선생님들이 처음에 내리꽃 받을 때, 너는 신이 다 와 있고 꽉 차게 와 있다 했잖아. 그럼 지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지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내리꽃 받자고 처음에 점 보러 가면 너한테 장군줄이 있다, 너 선녀줄이 있다, 뭐 신장줄이 있다, 너는 응? 도사줄이 있다, 너는 할머니가 앞섰구나, 너는 할아버지가 앞섰구나 하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누구냐고 왜 물어봐, 누구냐고 왜 물어봐. 아, 지들이 그렇게 잘 알면은 이때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할머니가 우리 자손하고 아이고 누구냐고 물어봐, 어떻게 대답해. 할머니지 할아버지지 목을 맸는지 약을 먹었는지 정도 선생이 볼 줄 알아야지. 선생이 보고 이 할머니가 뭔 말을 하는지도 선생이 먼저 느껴야지. 무조건 뛰래 무조건. 그러다가 조상 해온 경 다 해놨는데 왜 조상이 오냐고, 조상을 다 해원해서 보냈는데 왜 조상이 오냐고. 그래놓고 뭔 구슬 해. 이렇게 끝나니까 처음부터 이 삼산돌기부터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고, 또 삼산돌기 내리고 전에 조상구슬하고 허튼구슬하고 어쩌고 이거 왜 하는지 몰라. 전도제 이걸 왜 하는지 몰라. 왜? 이 자체가 내리꽃인데 왜요? 왜?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보니까 무당이 진짜 잘 불려가고 영검해지려면은 내가 신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대. 내가 신을 부릴 줄 알아야 된대. 내가 신을 부려먹어야 된대. 미친 새끼가 다 있더라고, 미친 새끼가. 자, 그럼 내가 신을 부려먹죠. 내가 신을 부려먹는 새끼가 자기는 열심히 기도한대. 아니, 신을 부려먹는 새끼가, 야, 신, 너 이리 와. 이거 해, 이거 저거 해. 하면 되지. 왜 기도를 해? 그리고 신당에다가 옥수 갈고 촛불 켜고 열심히 절하더만. 신을 부려먹는다는 새끼가 그 신령님 앞에서 왜 절을 해? 왜 절을 하고 자빠졌어? 그 신을 부려먹는다는 새끼가 삼산돌기를 해야 된다, 삼산돌기. 그럼 삼산돌기 하면은 신 보고, 야, 와라, 이리 와라, 부려먹는다며. 왜 삼산을 왜 가? 오라 그러면 되지. 거 가서는 아주 꼬박꼬박 절하고. 그래 놓고 뭘 신을 부려먹는다고, 신을 부려먹는다고. 신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 무당이 불려먹는 게 아니라 불려먹는 거야, 불려. 무당이 불려먹는다는 것은 신이 나를 불려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을 불려먹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점을 볼 때, 구슬할 때는 그분이 내 몸을 쓰는 거야. 내가 그분이 되는 거야, 순간순간 잠깐잠깐. 그럼 내 몸을 그분이 빌려 쓰는 거고 내가 그분에게 내 몸을 빌려주는 거지, 그분이 나를 조종해서 그분이 나를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을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곧 나고 내가 곧 그분이야. 그런데 내가 24시간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잘못하면 내가 신이 된다면, 내가 신이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인간인 내가 신이 돼가지고 또 다른 신을 부려먹는다고 개소리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돼서 신을 부려먹는 무당이 된다면 왜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 옥수 갈고 거기다 절하고 왜 산에 겨가지고 기도하고 신을 부려먹는다고 말하는 무당은 이거 무당이 아니에요. 그건 신한테 잘못한 벼락마저 뒤져, 이 등신 새끼야. 신을 어떻게 부려먹냐. 여러분들 주변에 야, 어떻게 무당이 신한테 끌려다녀? 신을 부려먹어야지. 신을 똑바로 알고 부려먹어야지. 근데 신을 왜 합의 받아? 내가 신을 부려먹는데, 부려먹을 신 같으면은 합의 받는 게 아니라 발 아래 꿀려야지. 그러면은, 그래 놓고, 조상도 와 있대, 할머니도 와 있대, 할아버지도 와 있대. 그러면 내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부려먹나? 이런 호루 자식 같으니라고. 어떻게 신을 부려먹는다 그래? 어떻게? 이 내리꽃이 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떤 선생을 가서 어떻게 신을 이해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내림굿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받으신 분들 같으면은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